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금 제주도에 내려온 지는 10개월 차고요. 이름은 유초희입니다. 네. 할머니가 되게 저랑 좀 성향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물건 잘 못 버리시고 그다음에 엄청 청소 잘하시고 막 이러셨는데 어렸을 때 이제 이런 구옥 같은데 여기는 지금 베란다인데 그쪽은 큰 창이었어요. 근데 여름만 되면 할머니가 무조건 거기 물 청소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기분들이 항상 그 상쾌하다 해야 되나?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저도 여기 집에 오고 나서부터 더 집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옛날 할머니 모습 좀 따라서 많이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옆에 가로놓는가. 이쪽은 온라인 작업하는 공간, 그냥 여기 오프라인 작업하는 공간으로 해서 좀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지금 나눠서 이 작업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 그 대전에서 계속 10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때부터 샀던 가구들을 연태까지 거의 안 버리고 계속 사용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자취를 했을 때 원목 그 테이블 같은 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때 원목을 사다가 직접 사포질 하고 그다음 리스칠 해서 만들었던 지금 그 책상을 한 지금 6년째 사용 중이고요. 지금 이런 제품들도 거의 좀 오랫동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구들이 좀 대부분이에요. 예전에 그 첫 번째 회사를 한 4년 정도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퇴사하고 제주도에 이제 한번 한 달 살이 하러 내려가고 싶다 해가지고 내려왔었는데 그때 너무 좋아서 거의 반년을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좋은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고 그 인연들이 너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 난 제주도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직을 할 때 이제 아예 제주도로 전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아픈 대로 예쁜 것은 예쁜 대로 이제 모두 충분해서 멀리 멀리 떠나는 거지. 우와 나는 구름의 강으로 가노니. 어렸을 때 할머니랑 이런 부엌 같은 그 집에서 살았었어요. 한 16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이제 나무 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안정감이라 해야 될까? 저만의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에 집이 완전 신축 아파트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 여기 언젠간 이사 나가야 되는 남의 집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에 있어도 그렇게 즐겁다는 느낌은 못 받았었는데 여기 이 집으로 이제 나무 집으로 오고 나서부터는 뭔가 저희 집 같은 느낌도 더 들고 예전에 그런 기억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조금 더 많이 키우게 된 것도 있는데요. 그 햇빛도 잘 들기도 잘 들어서 키우는 것도 있지만
혼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처질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 고양이들도 뭐 키우면은 많이 그런 게 완화가 된다고는 하는데 이제 식물을 키우면은 매일같이 이제 더 들여다봐야 되고 식물을 관리를 안 하면 애들은 바로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하나둘씩 키우다 보니까 하나가 있으니까 좀 행한 것 같고 그래서 두 개가 있고 약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집을 꾸미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오픈을 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더라고요. 대여해서 렌탈 스튜디오로 해서 이제 작가님들이 이제 상업 사진이나 아니면은 뭐 인물 스냅 같은 거 찍으러도 오시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런 형식으로 많이 오픈을 하려고 해요. 이거를 일부러 내려고 하면은 또 이런 느낌이 막상 안 나거든요. 근데 진짜 그 고택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랑 특히 저는 이 공중에 매달린 무늬 저도 옛날에 주택에 살았었는데 거기 있던 다락방도 생각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뜨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할머니 영향인 것 같은데 시골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문 열고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던 할머니들 힘들다고 들어오셔도 좀 쉬고 가시고 물한잔 달라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좀 자라다 보니까 뭐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불편하거나 막 이런 느낌은 좀 많이 안 받는 타입이긴 한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좁은 집이면 모르겠는데 저희 집도 넓다 보니까 같이 있으면 그 온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좋은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살 기점으로 이제 서른 아리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환경들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가족이나 주변 뭐 지인들 그다음에 뭐 생활 반경들이 변화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처음에 왔을 때는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너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는 그 다른 친구들처럼 안정감이 없는 상태에서 되게 많이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그럴수록 집에 조금 더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온전히 쉬는 공간은 집이다 보니까. 제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조금 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게 저희 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제 정체성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런 것들 덕분에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돼서 이 집은 그냥 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은 해답을 좀 얻고 있어서요. 3월 8일 월요일 날씨 맑음.
새벽 3시 이제 퇴근을 한다.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거리를 보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낯설다. 출근은 저녁 7시. 남들 퇴근하는 시간에 나는 출근을 한다. 나는 3년차 환경미화원이다. 내 수거 차량의 이름은 부릉이다. 부릉이는 여자친구가 지어준 이름이다. 오늘은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부릉이에 실릴까. 내가 청소하는 구역은 대학가라 3월부터 쓰레기 양이 많아진다. 월요일은 일요일에 나온 쓰레기를 치우는데 거의 쉬지도 않고 일을 해야 한다. 하루 수거하는 양은 3톤 정도. 방학 때나 학생들이 이사 갈 때는 5톤까지 치운 적이 있다. 출근 첫날엔 거리도 1톤 트럭 운전도 낯설었다. 많은 쓰레기 양에 놀라고 힘들어서 솔직히 그만하고 집에 가고 싶었다. 정신없이 치우고 보니 새벽 5시.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이렇게 힘든 곳을 매일, 아니 내일 당장은 치울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무서워서 출근 시간이 두렵기도 했었다. 물론 다 옛날 얘기다. 수거 차량 운전할 때는 특히 집중을 해야 한다. 쓰레기 차에서 쓰레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오토바이가 언제 달려올지 모르니까. 새벽엔 가속 운전을 하는 차들도 많아서 쓰레기를 치우고 차에서 승하차 할 때 긴장을 해야 한다. 가족도 친구들도 냄새 때문에 안 힘들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한 여름이 아니고서야 나는 냄새를 잘 못 맡는다. 사실 나는 비염이 있다. 처리하기 힘든 쓰레기는 묻지도 않고 버린 쓰레기, 깨진 유리 조각, 칼. 한 번에 들기 무거운 쓰레기다. 그리고 불법 쓰레기도 너무 많다.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면 다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최근에 한 동료는 깨진 유리를 옮기다가 다리를 다쳤고, 나도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손에 유리가 박히고 찔리고 다쳤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자주 있는 일이다. 쓰레기가 가득 차면 무대기에 간다. 우리끼리 부르는 말인데 쓰레기를 모아두는 거점지다. 오늘도 간식을 챙겼다. 일을 하다 보면 밥을 먹을 시간도 부족하지만 중간중간 간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 작업을 할 수가 없다. 환경미화원이 된 지 2년 4개월이 됐다.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많은 동네라
처음에는 일할 때 쑥스럽기도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꼭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작업모를 꼭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 다 가리고 식당에도 못 들어갔다.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 용운동이 나의 담당 구역이니까 더 책임감 있게 다닌다. 밤 12시는 야간 근무자들의 쉬는 시간이다. 응원차 두 선배가 왔다. 옮겨 고생 많죠. 아유, 오늘도 고생 많았어.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 넘어올 때 보니까 거기 도로가 상처럼 쌓여 있잖아요, 지금. 명절보다 더 많이 남았더니. 코로나 때문에 생활 쓰레기 양이 많이 늘었는데 예. 보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힘든 거를 내색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요즘 같은 경우는. 혼자 하는 일이지만 동료들을 생각하면 언제나 든든하다. 쓰레기가 많은 날이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언제나 자기 일처럼 일을 지원해주는 고마운 동료들. 나도 처음에 입사해서 한 3년 됐을 때 타 지역에 놀러 갔다가 그 음식물 쓰레기 뚜껑을 내가 열어봐서 여기는 특히 하나. 쓰레기가 보이면 저도 모르게 반응을 해서 이거를 치우려고 이제 여행 가면 이제 여행 이제 경치해봐야 되는데 쓰레기 먼저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이런 게 눈에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그만큼 뭐 우리한테는 소중한 직업이니까. 예, 맞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선호하는 직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선배가 되고 싶다. 평소 여자친구는 잠도 안 자고 내 전화를 기다린다. 그래서 쉴 때는 여자친구에게 전화하는 게 습관이 됐다. 응. 나 잤어. 일찍 잤네. 그런데 오늘은 많이 피곤했구나. 안 바빠? 바쁘네 오늘. 알겠어, 조심해서 일해. 에이. 에이. 지나다니는 여자들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잔소리도 많이 한다. 자기야, 일할 때는 다른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여자친구 때문에 일할 때 힘이 난다. 고맙고 사랑해. 새벽이 되면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다. 사실 나는 야구선수 출신이라 체력은 늘 자신 있는 편인데 채용시험 체력 테스트 때 30명 동기 중에 거의 꼴찌를 했다. 내 동기들이지만 다들 체력이 끝내준다. 밤새 수도 없이 차를 내렸다 타야 하고 무거운 쓰레기를 들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매일 2시간씩 헬스를 한다. 비우며 다시 쌓이는 쓰레기들. 오늘도 좁은 골목, 넓은 도로. 밤새 쓰레기를 찾아 달렸다. 깨끗하게 치운 동네를 보면 기분이 좋지만 집에 가기 전까지는 혹시라도 못 치운 곳이 있을까 봐 늘 불안하다. 오늘 수거한 쓰레기 양은 여전히 많았다.
퇴근길에는 발라드를 들으며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집으로 향한다. 이래봬도 감수성이 풍부한 남자다. 나의 땅과 속으로 깨끗해진 도시의 거리. 쓰레기도 사람도 없는 이 거리는 온전히 나의 거리다. 그럼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박원규, 일기 끝. 엄지 손가락으로 예? 딱 잡아가지고 예? 싹둑 오오 됐죠? 쉽네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모종 역할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모종 같은 소리 하네 지금. 아니 아니에요? 모종 역할애가? 아씨, 우리 유 이사님은 네. 어? 모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종은 그냥 심는 거 아닌가요? 아, 모종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모종 마치 자식과 같은. 자식과 같은. 애기와 같은 거예요. 네. 강한 애기가 네. 강하게 커야 네. 강하게 산다. 아. 그래서 지금 강한 녀석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아, 그게 이제 모종인가요? 모종이죠. 그러면 오늘은 모종 만들기를 합니까? 오늘은 모종을 네. 심는 건 아니고 네. 오늘 모종을 만드는 일이에요. 아, 그럼 어디서 만드나요? 그러면 바로 여기.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바로 육묘장. 아, 육묘장. 육성. 육성. 묘종을. 묘종을. 육성하는 장소. 아, 장소. 오늘 어떤 모종을 만듭니까? 아, 요즘 핫한 거 합니다. 뭐가 핫한 거야? 핫한 거는 샤인머스켓 아닙니까? 아니죠. 샐러드. 샐러드? 샐러드. 샐러드요? 샐러드. 아, 발음이 샐러드라고 합니까? 영어권에서는 샐러드라고. 샐러드라고. 베트남에서는 샐러드. 아, 샐러드. 그럼 어떤 샐러드 싶나요? 샐러드는 이 양배추인데, 내가 알기로는. 아, 양배추도 좋지만 네. 좀 더 품격 있게. 품격 있게. 아, 저 유럽식 스타일. 아. 유럽종 상추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Char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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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uore. 아, Cuore. 심벌. 심벌. 이렇게. 이게 에? 바로 유럽종 상추죠. 심는 방법이 있나요? 오늘 거저 못 봐. 아~ 구멍 하나에 씨앗 하나. 근데 지금 구멍 크기가 다르는데요? 네. 어떻게 하나요, 근데? 씨앗이 큰 거는 네. 구멍도 큰 거. 아, 네. 씨앗이 작은 거. 네. 그거는 구멍 작은 거. 작은 거. 아~ 양파같이 동일하게 심는 거는 네. 구멍이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네. 그럼 오늘은 어떤 거예요, 심는? 오늘 보면 상추 모종은 그리 크지가 않죠. 네. 그래서 요거나 요거. 아. 난 좀 빨리 기르고 싶으면 네. 좀 더 작은 거. 작은 거. 그래서 200구로 간다. 오늘 200구로 간다. 오늘 뭐라고? 200구로 간다. 들어줄까? 됐습니다. 백지 땅도 맞드는 낫다이가 안 좋은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흙은 아무 흙이나 쓰면 되나요? 아, 흙은 상토 써야 돼요. 상토가 뭐죠? 물 빠짐도 네. 좋고. 물 빠짐도 좋고. 그리고 물 가지고 있는 보수성도 좋고. 아, 네. 영양분도 좋고. 아, 상토에 영양분도 들어요? 네, 맛, 뭐 다 좋다. 다 좋다. 그래서 아, 네. 이 모종용으로 나오는 흙이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상토예요. 상토다. 모종 만들 때는 요 상토를 써야 된다. 그렇죠. 아, 상토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네. 트레이에 흙을 채웁니다. 아, 흙부터 먼저 채워볼까요? 네. 흙을 요래가지고. 네. 아, 저도 한번. 야, 이거 이 촉감이 되게 좋네요. 좋죠. 좋은 흙을 만지면 네.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이 나쁜 흙을 만지면 네. 인상을 찌부리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항상 사람은 좋은 흙을 만져야 된다. 좋은 흙을 만져야 된다. 좋은 아~ 흙을 만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아~ 그래서 뭐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서희장은 네, 좋은 사람이다. 쫙 깔았죠? 응. 아, 여기서 이제 또 알려드리는 또 서희장의 깨알팁이 있습니다. 뭡니까? 구멍을 일일이 뚫어야 되는데 이게 네. 너무 힘들죠? 힘들죠. 네, 똑같잖아요. 여기 얹어.
아, 야, 이거 진짜 꿀팁이네. 눌러. 아, 눌러봐요. 어. 구멍을 또 잘 맞춰야 돼. 잘 맞춰야 돼. 엉뚱한 거 누르면 안 되잖아. 아, 네. 어. 이렇게. 네. 살살. 살살. 예. 매니아가. 다시. 어, 여러분 열어보자. 야, 이거 요, 요. 맞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요 손으로 구멍 뺄 필요가 없다. 아, 팔 필요가 없다. 아. 쏙 들어가죠. 야. 그래 되는 겁니다. 진짜 깨알 팁이네요. 깨알 팁이에요. 너 심벌 주세요. 심벌. 자. 여기 보면 네. 하나씩 구멍에 넣어주면 됩니다. 아, 하나씩. 이렇게. 네. 구멍에 넣고 끝인가요? 다 넣고 네. 흙을 한 번에 싹 덮어주면. 아, 그치? 씨앗을 한 번에 다 넣고. 예. 네. 그 다음에 흙을 한 번에 넣는구나. 그런 거지. 아, 오. 기존에 있는 흙으로 살살. 아, 예, 기존에 있는 걸 일단. 네. 싹 했죠? 싹 했죠. 어, 그렇게. 이런 배 바깥으로 해서. 자, 이거 좀 도와줘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가 이 사이드 요리였잖아요. 아, 사이드 디시였죠. 우리가 뭐 어디 샐러드 먹으러 가자 이러면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 샐러드가 주식이 좀 많이 된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맞나요? 지금 메인 디시로 되고 있어요. 메인 디시로 되고 있나요? 샐러드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예. 요즘에 그 소위 말하는 MZ, 예. 밀레니엄 Z 아닙니까? 아, 밀레니엄 Z. 아, 밀레니엄 Z 세대들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확 증가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맨날 막 몸에 좀 고기, 컵라면 이런 것보다 아. 하루 한 끼는 건강식으로 먹자. 건강식으로 먹자. 야채, 채소를 먹어주자. 그렇죠. 아~ 그래야 몸이 깨끗해지는 거죠. 몸과 마음이 깨끗. 이 저희가 오늘 또 이 심은 샐러드 모종, 이 또 현대인들의 건강을 우리가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 모종 하나에 200명. 200명. 600명. 아, 600명. 하나만 먹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뭐 이 상추 이 물만 주면 막 그냥 자라는 거라 하던데. 어. 맞죠? 아니, 사람도 밥만 주면 잘 자라요. 아, 밥만 주면 잘. 반찬도 줘야죠. 아, 아, 반찬도 줘야 된다. 네. 그만큼 신경 쓰게 많다. 그렇죠. 어떤 반찬 좋아하는지 상추가 아. 잘 골라가지고 네, 네. 주긴 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약간 친환경으로 농사 짓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적으로 농사하기도 쉬운 작물 중에 하나고. 아니 얘들은 또 이 겨울을 났잖아요. 이 친환경적으로. 네. 겨울을 보낸 상추는 뭐 좋은 점이 있습니까? 이 사람도 식물도 네. 어, 뭐 겨울이 되면 몸을 웅크리잖아요. 웅크리죠. 에너지가 네. 응축이 된다고. 아. 막 에너지가. 에너지가. 에너지를. 에너지가. 이 여러분들 네. 에너지를 사 먹는 거다. 아, 에너지를 사 먹는 거다. 에너지가 응축돼 있어. 아, 에너지. 이거 먹으면 에너지를 채울 수 있다. 그렇죠. 아, 좋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필요 없다. 제 물건 실어서 농장 근처에 족발집에 배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상추 같은 경우는 어떤 곳에 많이 나가요? 어, 상추 주로 많이 쓰시는 데가 뭐 족발집 또는 막창집 뭐 그런 데로 저희가 많이 나가죠. 네. 아, 예, 죄송합니다. 농장이 근처에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상추가 맛있어가지고 많이들 주문을 해주세요. 우와! 진짜 잘 익었다. 우와. 와. 제대로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짜라라란. 짠. 멋집니다. 멋지죠. 제가 딱 방금 뭐 느꼈는지 아십니까? 뭐 느꼈는데? 고기보다 상추가 더 맛있다. 아, 와, 아, 그 정도예요? 진짜 아니 와. 정말 신선하고 씹을 때 그 아삭아삭함이 그거죠. 이게 아무래도 금방 따서 그런 건가요? 금방 따서 그렇죠. 금방 따고 네. 그 바로 따가 먹고 네. 제가 또 농사 잘 짓죠. 아, 잘 짓어. 그것도 중요하다. 잘 짓는 네. 것도 있고. 원래 보통 같은 게 따자마자 좀 오래 걸린 다음에 먹잖아요. 네, 네. 따자마자 단기간에 먹어줘야 됩니다. 아~ 그게 바로 핵심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요즘 제가 듣기로는 그 용어가 네. 로컬 푸드라고 하는 맞죠. 맞나요? 지역 안에서 지역에 생산된 걸 다 소비시키는 아~ 로컬 푸드. 로컬 푸드가 좋은 게 네. 우리 멀리 있으면 네. 그 왔다 갔다 물류하면서 또 옮기면서 탄소가 나오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업인들을 또 도와주는 거. 아. 그리고 얼마나 신선해요. 그렇죠. 바로 딴 거, 바로 소비시키니까. 이야, 예? 이 로컬 푸드를 이용하는 거는 예.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아, 역시. 아, 로컬 러브. 로컬 러브. 우리 청년 농업인들도 우리 지역 농산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죠. 맛있는 한쌈 드시고 지역 농산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짠, 자 한 쌈. 안녕하십니까.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요즘 저희 왕호 전축국전으로 유명한 스타들께서 신청곡을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 힌트를 조금 드릴까요? 기타를 든 젊은 오빠 영상을 봐주실까요? 왕호 전축국전. 야. 네. 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요 명곡들을 오래된 이 레코드 LP로 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저도 저 제 노래 한 곡 신청하려고요. 여기다가요. 네. 날 잊지 말아요.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인데요. 아, 77년이에요. 날 잊지 말아요. 김희애 씨가 많이 불렀죠? 나를 잊지 말아요. 나 떠난 지금도 나를 잊지 말아요.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겁니다. 제가 이 노래를 고른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참 활동을 할 때 군입대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다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요. 제 거를 다 놓고 가는 그런 느낌. 그런 건 다 좋은데 허탈? 꼭 저를 다 까먹을 것 같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으실까 해가지고 그냥 만들었던. 아, 여전히 멋있죠. 저분이 말이죠. 나이가 뭐잖아 칠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전영도 씨의 신청곡이 되겠습니다. 1977년에 나온 곡입니다. 잊지 말아요. 감상해 보시죠.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나 떠난 지금도. 나 떠난 지금도.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다시 돌아올 거야.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다 바뀌어도 나 이제 떠나면 언제 다시 오나. 안녕 정말 싫은데.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세월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다시 돌아올 거야. 노래를 대부분의 분들은 그 배우 김희애 씨가 부른 걸로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43년 전인 1977년에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해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노래 발표 후 10년 후에 K-방송사의 MC와 DJ들이 참여한 그 옴니버스 앨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 이덕화 씨 아시죠? 원래 이덕화 씨가 부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덕화 씨가 그때 녹음 시간에 맞춰서 오지를 못하고 대신에 피해 씨가 불러라 해서 불렀답니다. 이게 불러서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본인도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 입대 전에 많은 팬들이 자신을 잊을까 봐서 울적했던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영록 씨 군대 가기 전에 아예 좀 준비를 미리 한 거거든요. 아주 좀 그 잘생겼어요. 여러분 이 모습 보시죠. 뭐 여성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그 소녀들이 여중생, 여고생, 소녀들이 아주 뭐 얼마나 좋아했는지 굉장했습니다. 지금 봐도 이쁘잖아요. 이 다음에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이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 전영록 씨는 연기, 노래, MC, 작사, 작곡을 다 한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할까요? 아버지가 왕년에 유명한 액션 배우 황해 씨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국인이 한때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봄날은 간다고 했거든요. 연분 옹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장민호 씨가 아마 미스터 트롯에서 이 노래를 처음에 불렀던 걸로 아는데 이런 유명한 원로 가수 또 원로 배우의
DNA를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 데뷔한 것이 1973년 MBC 드라마 제3교실에 출연해서 편지라는 곡으로 불러서 가수로 본격 데뷔로 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임예진이라든지 김보현 씨 등과 같은 청춘 영화의 주인공으로 맹활약을 하기도 했고요. 히트곡은 많습니다. 종이학,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불티, 또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들을 히트시키면서 여중고생들에게 우상으로 군립해서 가요계를 아주 누볐는데. 그 나이 차이가 얼마 정도 나십니까? 얼마 안 나죠. 그런데 나는 뭐 이렇게 다 늙었는데 전영록 씨는 아니 이 차장하고도 뭐 거의 비슷하다고. 아니 지금 거시지 않고 봤지 않습니까? 너무 젊어요. 진짜 곡이 많은데 이렇게 네, 유명한. 많죠 많죠. 엄청 많은데 왜 그 곡을 신청해 주셨을까요? 잊지 말아요. 글쎄요. 그 많은 곡 중에서 잊지 말아요 한 것은 이분이 아직도 전영록은 이렇게 살아서 열심히 음악 활동하고 있다. 나를 잊지 마세요. 영원히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서 아마 그런 곡을 신청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세월이 흘러도 다시 돌아올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사진 찍고 계세요? 네, 장훈영 찍어보려고.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아니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우포에 사진 자주 찍으러 오시는가 봐요. 가끔 와요, 가끔 와요. 친구들이랑. 어때요? 사진도 좋지만 그냥 오늘 분위기 좋아서 와요. 아, 이게 자운형이네. 예, 많이 찍으세요.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아. 뭐 찍으셨어요? 이게 나는 무슨 꽃인지를 모르겠는데. 예? 이게 무슨 꽃인지를 모르겠어요. 아, 이거 자운형이라는 꽃이에요. 아, 그래요? 꽃보는 앞에 처음이라. 아, 처음이세요? 네. 어떠세요? 아우, 너무 좋아요. 이게 아침에 5시에 출발해가 왔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아, 진영에서 왔는데 네. 한 시간 걸리더라고요. 많이 찍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많이 찍으셨어요? 저분 누구신가요? 아,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는 분이라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어요. 몰래. 예, 프로 예, 저 모델대로 예, 한 분 여기서 계속 찍다가 와, 나를 와 찍다니. 잘생기지 너무 안 나는. 응? 오늘 뭐 좀 찍으셨어요? 저는 안개 낀 이제 버드나무를 찍어요. 버드나무. 안개 낀 버드나무와 이 자운형. 자운형 숲 이제 그거 찍고 저쪽에 이제 왜가리하고 백로가 이제 물에 앉아 있는 평화로운 모습을 이제 갓 잡고 그렇습니다. 오늘 좀 괜찮았어요? 예예. 예. 오늘 뭐 안개가 일초는 별론데 네. 안개가 이제 받쳐주네요. 분위기 괜찮네. 어디서 나왔었어요? 저희 MBC 경남요. 예? MBC 경남요. 아, 경남에서 나왔어. 예예예. 예, 예. 내가 또 보고 뉴스에 출연하면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찍고 계세요? 저기요. 그거예요. 지금 동영상이에요. 유튜브 하십니까? 지금 반영하고 지금 찍고 있어요. 아, 이쁘네요. 네. 여기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이런 곳이. 초록이.